장관 해가지고 좀 조정수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년에 창업, 성장, 수직, 고등학교 보면 중간에 수직이 안 되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너무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스스로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밀 유지 협약서를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뭐 대기업이 비밀 유지 협약서를 요구하면 거래를 끊겠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여기 택세이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게 얘기하지 말고 택세이프에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임치하거나 거래를 기록을 여기다 보관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런 대기업이나 다른 거래기업들이 이 기술 침해를 했을 때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